나 겁만 있어. 제이제이튜브 여러분 안녕. 오늘은 구슬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볼 거예요. 제가 놀이동산에서 구슬 아이스크림을 먹어봤거든요. 되게 맛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로 아주 맛있는 구슬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볼게요. 상자 안에는 음료통 3개, 믹서기, 아이스크림 트레이, 스푼이 들어있어요. 짜잔! 제가 3가지 음료수를 준비했는데요. 이 3가지 음료로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볼게요. 먼저 초코우유와 시럽을 섞어 볼게요. 초코우유를 붓고 시럽을 조금만 넣어줄게요. 이제 뚜껑을 닫고 섞어볼게요. 섞였나봐요. 이제 음료통에 넣어볼게요. 이번엔 포도주스를 섞어볼게요. 포도주스를 붓고 얘도 다시 넣고 이번에는 딸기우유 먼저 딸기우유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이 트레이를 홈에 잘 맞추어 넣어줘요. 음료수가 새지 않게 꼭꼭 닫아주고 이 계량컵을 여기 구멍에 맞춰서 딱 껴줘요. 자, 이걸 여기다가 놓고 이 계량컵에 요 선만큼만 음료수를 넣어주는 거예요. 됐다. 이제 선까지 넣었으면 하트 버튼을 눌러줘요. 퍼진다! 드디어 아이스크림이 다 얼었어요. 트레이에서 아이스크림을 한번 꺼내볼게요.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어요? 응. 딸기 맛이 아주 맛있었는데요. 포도 맛도 먹어볼게요. 오, 맛있겠다. 침이 흘려네. 우와, 맛있다. 아빠 최고. 맛있겠다. 됐다.
와, 맛있겠다. 먹어봐. 마지막으로 초코를 한번 꺼내볼게요. 우와, 완전 구슬이 됐다. 다 녹아버렸다. 그러게, 아쉽다. 구슬이 금방 녹아버렸네. 잠깐만요. 오늘은 구슬 아이스크림을 만들어서 맛있게 먹어봤어요. 그럼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요.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